하늘의 전당에서도 진미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매일 땀을 흘리고 하고 정말 힘듭니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과 같이 지내던 이진미 씨가 다음 단계로 승급이 돼서 드디어 수전공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위해 수정궁으로 갔다는 진미 씨. 도대체 최고 단계의 사역자들만이 갈 수 있다는 수정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제작진은 하늘 날씨를 추적해 수정궁의 위치를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꼼짝 않던 두 사람이 어딘가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도박판을 벌이러 가는 것일까? 하지만 그때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으슥한 산자락 아래. 제작진은 조심스레 추적을 계속합니다. 손전등으로 어두운 산길을 비추며 계속 걸어가는 두 사람. 그런데 두 사람이 당도한 곳이 조금 기묘합니다. 두 사람은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뭐야, 이거 동굴인데? 도대체 이 동굴은 무얼 하는 곳일까요? 두 사람이 멈춰선 곳에 무언가 있습니다. 얼핏 무언가가 뉘어져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많이 아프고 죽죠? 내가 늘 말했잖아요. 이런 고통을 겪는 게 정말이고 자기 몸에 있는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견디면 구원이 올 거니까 잠시 견뎌봐요. 상냥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말을 건넨 하늘아씨. 더 이상 안 와도 되겠네.